안녕하십니까. 이번 독학사 국사를 담당하게 된 정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하시면서 또는 학위를 따느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독학사 국사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점은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 사항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참 많은데요. 공부하는 방법들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시 고대 사회로 시작을 해서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계속해서 국사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지식들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나 공부는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드라마가 나오거나 또는 뭐 사극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유심히 한번 쳐다보시면 그 내용들이 비록 뭐 수정되거나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지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하나 추가해가는, 그러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스토리라인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우리 어린이 한국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어린이 한국사 만화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에피소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요. 훨씬 더이 독학사 국사를 고득점 맞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의 강의를 할 거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큰 틀을 먼저 칠판에 적어 놓고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쳐다볼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힘들지 마시라고 재밌는 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흥미를 가지시고 꼭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40강 정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건데요. 40강까지 우리 완강 꼭 해주시고요.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